파득할수록 드라마의 재미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데. 주군의 태양 인기 비결 하나. 공효진의 한층 강력해진 로맨틱 코미디 완결판. 2013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화제 드라마들. 그 중심에는 두 여배우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. 명품 멜로드라마라는 찬사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화제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. 배우 송혜교는 극중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날카롭지만 연민 가득한 오영의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. 내가 진짜 눈이 아팠을 땐, 내가 뇌종양이 걸렸을 땐 아는 척도 않고 나를 내버려 두더니 지금은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하는데 마치 아프길 바라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따라다니면서!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. 말보단 눈빛으로 열연했던 그녀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감정 연기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며 종영 후에도 뜨거운 여운을 남겼다. 내 옆에 있으라면 넌 언제든 있을 거란 약속. 어제 안 잤어? 송혜교와 함께 상반기를 빛낸 또 한 명의 명품 여배우. 도도하지만 허당기 가득한 반전 매력을 발산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배우 이보영.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열연은 연일 화제. 너놀이 해봐! 생각보다 나쁘다! 그놈은 진짜 너 이리 와빠를 쏟아내고 내 값을 터는 어떻게 알아! 왜 나한테 이래! 진짜 머리도 좋아! 망가져도 매력적인 그녀. 아씨, 아우 다리야. 좋아해 수아야. 동생으로서, 친구로서, 그리고 남자로서. 신경 안 쓰여? 뭐가? 사람들 앞에서 손 잡는 거 싫어했잖아. 이젠 아니야. 싫어하지 않기로 결정했어. 그쪽이 1%가 더 맞아. 몰라도 돼, 잊지 마. 상반기를 빛낸 그녀들이 있다면 2013년 하반기는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드라마의 태양 공효진이 있다. 그렇죠. 히트 제조기. 연기 연습할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요. 그냥 뭐 아시는 것처럼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계속 그런 비슷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처음보다는 이제 한 몇 작품 하고 나니까 더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보이는구나, 어떻게 하면 더 좋아 보이겠다, 그런 거는 노하우 생긴 것 같아요. 액션! 폭염 속에서도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주군의 태양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비 오듯 흐르는 땀과의 전쟁. 분위기 메이커 공효진이 더위에 지친 스태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원하게 한턱 쐈다는데. 평소 촬영장에서 늘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의 그녀는 평소 털털하고 소탈한 성격처럼 제작진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챙기는 연기자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. 말없이 제작진들을 챙기는 그녀의 작은 배려가 늘 촬영 현장의 활력소가 된다고. 공효진 씨가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제일 뵙고 싶었던 분이 공효진 선배님이었어요. 소지섭 말고. 소지섭 선배님도 물론 뵙고 싶었는데 예. 네. 언니랑 같이 작품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또 남자 배우분한테 굉장히 잘 맞춰준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 잘 맞춰준다는 소문은 제가 냈어요.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? 그 근원지가? 그렇죠. 저도 작품을 정한 이유가 효진 씨 때문에 정한 거니까요. 이번에도 물론 부담이 됐어요. 항상 뭔가 잘 나간다 싶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,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잘 선전하다가 이번에 안 좋을까? 그런 항상 그런 두려움은 있거든요. 어떻게 그냥 계속 좋겠어요. 근데 이번에도 너무 잘 돼가지고 일단 지금은 반은 성공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. 아버지! 아버지 잘못했어요! 아버지 잘못했어요! 너! 잘못했어요! 빌어서 들릴 일 있고 안 들릴 일 있지? 내 이 정상! 아이고, 그냥!
신인답지 않았던 그녀의 열연. 태희나. 이후 공효진만의 달콤하고 로맨틱한 연기.